전설의 그 마이크, SM7B의 후속작, SM7DB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23년 SM7 출시 50주년을 맞이하여 SM7B의 후속작 SM7DB가 출시되었습니다. SM7B는 다이나믹 마이크로 게인이 낮기 때문에 소리를 증폭시켜줄 외부 마이크 프리앰프가 함께해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SM7DB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최대 28dB까지 게인을 올릴 수 있는 프리앰프가 마이크 자체에 내장되어 새롭게 출시된 마이크입니다. 전작 SM7B는 음악가, 팟캐스터, 스트리머 등 오랫동안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마이크인데요. 1973년 최초로 SM7이라는 모델로 스튜디오, 라디오 방송국, 음성 작업 등 수없이 많은 전문 스튜디오들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온 인기 있는 마이크입니다. SM7B와 후속작인 SM7DB는 기존 성능을 유지하여 동일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두 모델을 비교하기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SM7B의 하위 모델인 MV7 모델과 소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라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젠 나라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먼저 MV7의 XLR 커넥터를 이용하고 다이나마이트 1까지 연결된 상태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들었다시피 슈어사의 깔끔한 수음 능력이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작 SM7DB 설정은 28dB로 올려둔 상태로 녹음을 해보았는데요. 녹음 후에 비교차 확인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상위 모델이지만 소리의 질감이 부담없이 선명하고 깔끔하게 녹음된 결과물이 SM7DB를 대신해서 설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칫 마이크 자체에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다는 말이 저렴한 프리앰프 하나 넣어두었겠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데요. SM7DB의 내장형 마이크 프리앰프가 다이나마이트 1과 비교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슈어사와 사내 엔지니어분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이렇게 슈어 전설의 마이크 SM7B의 후속작 SM7DB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가형 마이크 리뷰부터 점점 상위 모델들로 리뷰를 이어가다 보니 마이크들의 성능 차이가 실감되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마이크 간 차이점을 보다 더 가까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영상에서 마이크들의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차이를 느껴보고 싶다면 낙원악기상가 314호 뮤존으로 직접 방문해주세요. 실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테스트해보실 수 있습니다.